뭐라 하는데 힘들지 않으시죠? 네. 네. 오, 여기 봐. 자. 와. 등 어때요? 네. 예쁩니다. 등 이쁘죠? 네. 옛날 낮은 지붕이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 봅시다. 네. 지나가는 과정이 도서관이죠? 네. 겸손하게 살자 이러면서 가자고요. 아, 겸손함을 한 겸손하게 살자. 네. 낮은 공간들이 가진 매력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붕 밑에 공간이란 게 아주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 이게 드는 느낌이 아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여기서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아. 이 빨간 문이 네. 이 창문이 없는 것처럼 가리는 거예요. 열어두면 네. 이거 숨바꼭질이야. 네. 창문 숨바꼭질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짜잔 마스터 베드룸으로 가시지요. 짜잔. 저는 이 공간이 처음에 저희 와가지고 저쪽 방에서 천장을 봤었잖아요. 그때는 아,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지?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한 번쯤은 다 꿈꾸는 왜 다락방에 나의 아지트 오두막 같은 공간은 지붕이 주는 이 포근함이 있는 거예요. 이 막 오각형 하나 둘 셋 넷 육각형 정인 씨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루프탑. 루프탑. 네, 루프탑. 여러분 나갑시다. 자. 짜란 나가세요. 나가보세요. 루프탑. 네. 어때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여기 인스타. 인스타 자리잖아요. 여기 인스타. 풍경이 사방으로 다시 트윈 집이 돼버렸네. 자, 그리고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삶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거예요. 두 분이 두 분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분도 좋고 삶이 뭐라고 그러지? 마당도 있고 네. 그리고 다양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